하고 싶은 말 새토막이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토막 영어 회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his is the first class of Unit 13. 우리 Unit 13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nit 13에서는요, 상대방의 성격을 칭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씨 참 어떠어떠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어떠어떠 한에다가 뭐 성격이 뭐 침착하시거나 뭐 성격이 좋으시거나 밝으시거나 뭐 겸손하시거나 이런 얘기들 우리가 칭찬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You ar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성격을 마지막 토막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당신의 성격은 참 어떠어떠 하시군요 라는 이러한 칭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새토막으로 말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씨 참 싹싹하세요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성격이 싹싹하다 라는 이러한 얘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느냐? 바로 You are 하고 나서 싹싹한 이라는 얘기인데, 그 싹싹한 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냥한 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ou are 하고 나서 friendly 라고 하면은 약간 성격이 싹싹한 혹은 상냥한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약간 상냥한의 느낌으로 조금 친절한의 느낌,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You are kind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Oh, maybe this will cheer you up. I made your favorite oatmeal. Plain. What's the occasion? No occasion. I just wanted to do something nice for you. You're so kind. Oh, maybe this will cheer you up. I made your favorite oatmeal. Plain. What's the occasion? No occasion. I just wanted to do something nice for you. You're so kind. Oh, maybe this will cheer you up. I made your favorite oatmeal. Plain. What's the occasion? No occasion. I just wanted to do something nice for you. You're so kind. Oh, maybe this will cheer you up. I made your favorite oatmeal. Plain. What's the occasion? No occasion. I just wanted to do something nice for you. You're so kind. Oh, maybe this will cheer you up. I made your favorite oatmeal. Plain. What's the occasion? No occasion. I just wanted to do something nice for you. You're so kind. 자, 성격이 참 싹싹하시네요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You are friendl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뭐 성격이 싹싹하거나 혹은 상냥하시거나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약간 상냥한의 느낌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당신 참 친절하시군요 라고 할 때는, 그쵸? 바로 You are kind 라고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랑 있으면은 되게 그냥 계속 웃게 되는 친구들 있죠? 되게 유쾌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얘기를 할 때 누구누구씨 당신 참 재미있어요. 혹은 당신 참 유쾌해요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You are funn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fun과 funny의 차이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fun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무언가가 재미 혹은 재미있는 이란 얘기고요,
funny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미보다는 약간 우스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웃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때 funny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요 fun과 funny의 차이도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신 참 되게 유쾌해요. 당신 참 되게 웃겨요. 되게 재밌어요. 라는 이러한 표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you are funn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되게 사려 깊으세요 라는 그러한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자상한 거에서 뭐 오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사려가 깊어가지고 상대방을 되게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아, 당신은 참 배려심이 깊으세요. 혹은 사려 깊으세요 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You are thoughtful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thought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풍부한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배려를 해준다라는 표현을 thoughtful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ine, whatever. Are you finished? Well, thank you. How thoughtful. Fine, whatever. Are you finished? Well, thank you. How thoughtful. Fine, whatever. Are you finished? Well, thank you. How thoughtful. Fine, whatever. Are you finished? Well, thank you. How thoughtful. Fine, whatever. Are you finished? Well, thank you. How thoughtful. 당신 참 되게 사려 깊으세요. 너무 많이 생각해 주신다. 라는 이러한 얘기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쵸? 바로 You are thoughtful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흔히 우리 관대한 이라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참 관대하시네요 라는 얘기 그럴 때 당신은 참 되게 관대하세요 라는 이러한 표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You are generou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generous 라고 하면 당신 참 관대하시네요 라는 이러한 얘기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 참 관대하세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You are generou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되게 쉽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당신 참 외향적이세요 라는 이러한 성격 어떻게 칭찬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You are 하고 나서 outgoing 이라는 표현이 바로 외향적인 성격을 얘기를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You are outgoing 이라고 하면 참 외향적이세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 참 외향적으로 사람들이랑 금방 쉽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러한 얘기들 영어로 어떻게 말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You are outgoing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섯 번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예의 바르세요 라는 이러한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미국에서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한국의 한정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우리 예의 바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행동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씨 참 굉장히 예의 바르세요 라는 이러한 얘기는 어떻게 말하시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You are polit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예의 바르다 라는 뭐 점잖다 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세요. 자, You are polite 어떤 의미라고요? 그쵸? 바로 굉장히 예의 바르시군요 라는 이러한 얘기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성격을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씨
되게 겸손하세요 라는 이러한 얘기 영어로 어떻게 말하시면 되느냐? 바로 you are 하고 나서 humbl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humble 이라는 게 굉장히 겸손한 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ou are humble 이라고 하면 되게 겸손하시군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you are down to earth 라는 표현입니다. 되게 미국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down to earth 라는 표현이 굉장히 겸손한 혹은 약간 솔직한 혹은 약간 practical한 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치에 약간 좀 빠른 약간 굉장히 현실적인 이라는 되게 다양한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사람의 성격을 굉장히 칭찬을 해줄 때 솔직하거나 굉장히 겸손하네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할 때 이 친구 되게 down to earth해 라는 이러한 표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당신 참 겸손하시군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you are humble 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약간 you are down to earth 라는 표현 이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개의 문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성격을 칭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참 어떠어떠하시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you are 하고 나서 상대방의 성격을 마지막 토막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새토막 영어회화는 전국 서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토막 영어회화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